싱어 번스타인 그 뉴욕 무슨 한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냐면 그 슈만 판타지 3악장을 한 마디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건가? 저건가? 그러면서 혼자 치잖아요. 그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엄청 즐거워하는 거. 이게 자기가 원하는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서 10분이군 20분이군 앉아가지고 하는 몰입을 그, 네, 뭐 그 과정이 우리가 음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아닐까. 그렇지. 저는 그게 그 장면이 엄청 졸리면서 봤는데 엄청 인상적이었어요. 그리고 한마디를 치더라도 몰입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음악이 어떤 건지 원하는 노래가 뭔지를 표현하려고 하라고 맨날 그러는데 아주 어린 애들도 좀 나이가 들은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표현하려면 손이 어때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이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려면 저희 같은 사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테크닉으로만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음악을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음악할 때 우리한테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?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아 연습 많이 해서 그래도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저런 즐거움이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거. 음악이 되게 힘이 있는 어떤 네네. 존재인데 그거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그 조금 더 보편화를 시키면 어떨까? 연습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화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손가락 연습을 한다든지 패턴을 인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위를 하고 나면은 그 뭔가 충족감이 있거든요. 이제까지 하는 거 즐겁고 되게 가치 있는 행위라고 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은 되게 보람이 있겠다. 그렇죠. 대법관이셨던 분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금 변호사 하시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분이 하시는 게 자기가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 따뜻해지고 좋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너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의도가 좀 비슷한. 네네네.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좀 생각하는 힘도 좀 기르고 맞아요. 인내심도 좀 기르고 맞아요. 그리고 왜 감옥 같은 데서도 음악을 틀어주면 사람들이 좀 온화해지고 식물도 심지어 그때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도 그 음악하는 행위를 이제 막 한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는 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분명히 음악이 갖는 힘이 있거든요.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 따뜻해지고 좋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너무 좋겠다.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좀 생각하는 힘도 좀 기르고 맞아요. 인내심도 좀 기르고 맞아요. 그리고 왜 감옥 같은 데서도 음악을 틀어주면 사람들이 좀 온화해지는 식물도 심지어 그때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도 그 음악하는 행위를 이제 막 한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는 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분명히 음악이 갖는 힘이 있거든요.